야, 수수 한 캔도 시. 아, 감사합니다. 와,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. 그쪽이 아니라 카메라가 죽을 뻔했지. 사람이야 건져서 말리면 되지만 카메라는 바로 죽어. 방진방적이랑 방수는 다른 개념이라고. 카메라에 대해 잘하시네요. 오! 저! 이 시리즈 이거 마지막 모드 이거 소량 생산이라 구하기 힘들다던데. 카메라보다는 렌즈가 더 구하기 힘들었지. 전 세계 500대 한정 생산이라. 아니 좀 우리 좀 떨어질까? 아, 이렇게 희귀한 걸 대체 어떻게 구했어요? 아, 발품 오래 팔았어. 한 몇 년 걸렸지 아마? 이거 나한테 팔래요? 아니, 팝시다. 내가 두 배로 쳐드릴게. 와,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나 돌아가는 게 요새 유행인가? 아니, 그쪽 같으면 이거 팔겠어? 그러면 잠깐만, 그 만져만 봅시다. 만져만. 서로 바꿔서. 콜? 콜! 아, 이거 묵직하네. 이게 바디랑 렌즈랑 합쳐서 한 2,000쯤 되지? 조금 넘어요, 그. 이게 그 57년인가 나왔을 텐데, 야, 이거 관리 잘 됐네요. 아니, 이게 취미로 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가격인데? 혹시 찍어? 아, 네, 뭐, 찍는 일을 하긴 하죠. 아니, 대체 뭘 찍길래? 사진도 찍고, 동영상도 찍고. 근데 출사 나오셨나봐요. 집 앞에 나온 것도 출사로 쳐주나? 아, 근처 사시는구나. 아, 지금 그러면 전망대 가는 길 어딘지 알아요? 어. 자, 봐봐. 자, 투갈래길에서 좌회전을 해. 그리고 쭉 한 30m쯤 가다 보면 이용원이 나와. 거기서 왼쪽으로 꺾으면 산이랑 연결되는 계단이 있어. 그 계단을 쭉 올라가면 있어. 어때? 쉽지? 네. 오늘 뭐, 여러모로 감사했습니다. 아이고,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지. 그럼 조심히 가셔. 네. 들어가세요. 에이. 나는 대체 여기 왜 올라와 있는 거야? 여기 경치 진짜 좋네요.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, 와. 사람이 참 해맑으시네. 공진 처음? 아니요. 올해만 벌써 네 번째입니다. 어따 꿀 발라놨어? 뭐 이렇게 자주 오셨대? 원래 처음 목적지는 공진이 아니었는데, 이 중간에 길을 잃어갖고. 이 문명의 이 길을 좀 활용해볼 생각은 안 해보셨나? 뭐 내비도 있고, 인터넷 지도도 있고. 걔들도 저를 구제 못하던데요. 그 덕에 공진을 발견했으니까. 긍정적인 길치네. 조금 헤매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. 그렇게 사니까 인생이 알아서 재밌는 방향으로 굴러가던데요. 배고프다. 파경치. 자, 화정 횟집. 자, 어디 앉을까요? 여기 창가쪽으로 앉으시죠. 아니, 왜 맛집 진짜 맞아요? 아이고, 그렇다니까. 자, 뭐 앉아서 같이 고르시죠. 네? 아, 여기 그쪽 가게예요?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여기 일봐주러 온 김에 겸사겸사. 야, 메뉴는 내가 알아서 해드릴게. 그래도 되지? 네? 좀만 기다리셔. 아니, 아니, 무슨 호객행위가 이렇게 자연스러워.
이야, 여기 인심 좋네. 서비스에다가 진짜 서블 넣어주고. 네? 아, 제가 먹을 거에 좀 진심인 편이라. 와, 아, 이거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? 오늘은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단단해지거든. 이야, 야, 이거 진짜 방송이 돼요? 아, 근데 그러면 사실은 제가. 아, 네? 아, 근데. 아니, 그게 아니라. 아, 그래야겠다. 네, 아, 그래요? 안 그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. 맨날 똑같은 것만 해서 지겹다고, 뭐, 새로운 거 없냐고. 잘 좀 발굴해봐. 응? 이거 내가 묻힌 거야. 어. 뼈 맞았네. 몰라. 와. 어떻게? 드실만해? 아, 전체적으로 괜찮네요. 간도 나쁘지 않고. 아, 제가 아무래도 이 음식이랑 관련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표현이 좀 맛있어요. 아, 대강은 어떤가요? 이게 사실 이게 제일 아쉬운데, 아, 지금 이 자연산 광어는 산란기라서 맛이 조금 떠. 그런 화로보다는 숙성해로 먹는 게 좀 나아요. 잠깐만, 다른 조금 그렇네. 갓 잡은 잠깐만. 이 숙성에 대해 오해가 조금 있으신 모양인데, 잡아서 바로 썰어낸 게 화로회라면은 잡아서 이렇게 포만 뜬 다음에 내부로 돌돌 말아서 냉장고에 대여섯 시간 뒀다 먹는 게 이게 숙성입니다. 신선도에 차이가 없다고요. 잠깐만. 그야 기다림에 미약이 있으니까요. 식감 싹 올려주고 감칠맛 싹 잡아당겨주고. 자자자자. 그게 다 갖다 붙인 말이지. 아구 잘하는 사람이야. 주변에 많아서 먹는 거랑 좋은 걸 찾아서 음미하는 거랑 다르죠. 오케이. 그럼 이렇게 백종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죠. 네. 그것도 아주 잘. 자.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. 다음에 다시 걸어. 전화를 안 받으시지? 이 정도면 그냥 차단한 거 아니야? 사람 그렇게 안 받는데 헌증 있네. 아니, 내가 도움도 많이 받고 진짜 잘 알거든요. 아, 나도 그래. TV에서 하도 많이 봐서 지나가다 만나면 인사할 것 같아. 그게 아니라. 아유, 됐어. 그만하자. 그만해. 숙소 갖다 줄게. 사기꾼 같아. 와, 저, 와, 어떡하지? 나 지금 너무 억울한데? 아, 선생님, 왜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야? 왜? 전원이 꺼져 있어. 음성 사서. 아, 진짜 차단한 거 아니야?